안녕하세요. 스테이션B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운전면허 학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적도 없고 오너스 매뉴얼에서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은 정확하게 운전 자세를 잡는 법, 왜 그렇게 운전 자세를 잡아야만 하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실내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운전석 시트입니다.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품이기도 하죠. 자, 그만큼 이 시트가 여러 가지 각도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은 각각의 체형에 맞게끔 정확한 포지션을 맞춰주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높이입니다. 자, 높이는 결국 여러분들의 시선을 관장하게 되면서 또 동시에 차의 흔들림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지 무게 중심에 대한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급적 초보 운전이라면은 약간 높게 앉아서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운전에 자신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시선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래로 내려가서 앉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거리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들, 수동식이건 전동식이건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슬라이드 거리를 다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슬라이드 거리는 여러분들이 위급 상황 시 페달을 얼마나 강하게 밟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발을 편하게 뻗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뒤의 거리는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페달을 최대한 끝까지 밟았을 때 온전히 여러분들의 근력을 페달 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다리의 길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다리가 완전히 펴질 정도로까지 시트가 너무 멀리 뒤쪽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제동에 압력을 가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을 때에도 무릎 각도가 약 120도 정도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물론 이때는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넣었을 때 기준입니다. 이때 기준으로 슬라이드 거리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좀 멀리 앉고 있을 거예요. 멀리 앉게 되면 아무래도 페달 조작을 할 때 다리가 멀기 때문에 발목도 더 많이 바닥 쪽으로 이렇게 눕혀야 되는 이러한 피곤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고요. 장거리 운행 시에 그만큼 발목의 피로도도 더해지게 됩니다. 브레이크 밟을 때도 마찬가지로 힘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뿐더러 기본적인 발목의 각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발목에 쉽게 피로감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등받이의 각도입니다. 자, 등받이의 각도는 여러분의 등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 어깨가 얼마나 시트에 잘 밀착될 수 있는가를 결정해주는 요소입니다. 얼마나 내 집에 있는 소파처럼 편안하게 앉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절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각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 등을 완전히 밀착시키거나 엇가위를 밀착시키지 못하고 실제 운전할 때는 약간 이 뒤쪽에 공간이 뜨게 됩니다. 자, 우리가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을 때 목을 붙잡고 내리는 게 아주 일상적인 패턴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등받이 각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에 부상을 입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목과 헤드레스트 사이의 공간이 이만큼 벌어진 만큼 뒤쪽에서 충격이 들어왔을 때 이 유격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만큼 목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운전 처음 배우신 분들은 결국 등받이 각도를 올바르게 세팅하지 않고 이렇게 달라붙어서 운전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이 초보 운전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패턴인데 엉덩이만 시트에 닿아 있고 등 전체가 다 의자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대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등과 어깨가 시트에 완전히 견착된 상태로 손을 밀어내듯이 그리고 빨래를 쥐어짜듯이 양손을 돌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운전대를 돌릴 때 오히려 몸이 그 반작용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때 대응 속도도 느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뭔가 이 시트에 기대어 앉아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행 시간이 늘어나면 몸의 피로도도 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완벽한 운전 자세는 이 헤드레스트가 정확히 수직 90도 면으로 여러분들의 뒤통수에 살짝 닿을 수 있는 이러한 위치로 오는 이러한 자세가 정확한 시트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에도 부상이 거의 없을 뿐더러 위급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빨리 돌릴 때에도 이 지지하고 있는 반작용의 힘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빠른 반응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운전대와의 거리도 조정할 수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운전대는 이렇게 위아래로 각도가 조절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뒤로도 거리가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90% 이상은 필요 이상으로 운전대를 굉장히 멀리 잡고 있습니다. 팔을 거의 쭉 펴듯이 잡고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어깨를 이 등받이 완전히 견착시킨 상태에서 어깨를 떼지 않고 손을 앞으로 뻗었을 때 여러분들의 손목에 운전대가 걸릴 수 있는 위치 정도가 가장 안전하고 조작이 빠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여러분들 몸 쪽으로 많이 올라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각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정말 위급 상황 시에 아주 급작스럽게 장애물을 피해야 한다거나 행인을 피해야 될 때 뭐 이럴 때의 반응 속도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팔목 정도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으면 팔꿈치의 각도가 약 90도에서 100도 정도의 각도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페달을 밟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페달 조작,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시트 포지션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왼발은 자연스럽게 이 풋레스트라고 하는 이 거치대 쪽에다가 발을 걸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곳은 단순히 발을 쉬게 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엄밀히는 여기에다 발을 걸치고 살짝 발을 밀어내면서 여러분들의 엉덩이를 시트 쪽으로 조금 더 압착될 수 있게끔 밀어주는 그러한 지지대 역할이 강합니다. 이걸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마다 엉덩이가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난다거나 아니면은 이 지지를 하지 않고 있는 채로 하면은 장시간 운전할 때 여러분들의 골반이 정확히 앞쪽을 보고 있지 않고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잘못된 자세를 앉게 돼요. 처음에 운전하실 때는 브레이크 페달 밟을 때 이렇게 밟는 분들도 있습니다. 뒤꿈치가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페달링을 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제가 종종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뒤꿈치를 일정한 각도, 일정한 지점에 고정을 하시고요. 피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뒤꿈치를 고정한 채로 네, 이 앞부분에 발가락 부분들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페달을 밟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을 기준으로 발이 수직으로 설 수 있는 그 위치에 뒤꿈치를 포지셔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 발목 관절에 굉장히 많은 부담도 가게 되고 또 정교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나가는 발목 각도의 조절면에 있어서도 약간 우리 신체적으로 혼돈을 일으키기가 쉽게 됩니다. 자,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뒤꿈치의 정확한 위치를 매트상에서 고정해 줄 수 있는 저런 힐바가 달려나오는 이러한 아이디어 상품도 있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께서 저한테도 저희 스테이션 B용으로 선물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힐바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시트에 앉고 난 다음에는 이 골반에서부터 무릎과 발목의 이 세 군데의 하드 포인트의 위치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오로지 발목의 힘을 이용해서만 정교하게 페달을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도 갖게 되고요. 사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레이스카에는 페달 아래에 이렇게 뒤꿈치를 거치할 수 있는 힐바 형태 혹은 발꿈치를 댈 수 있는 금속 형태의 받침대가 마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형태를 이용하게 되면 장거리 주행 시에 페달을 일정하게 각도를 컨트롤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유용하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분들은 올바른 운전 자세의 교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한번 밟고 난 다음에 뒤꿈치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각도로 밟게 되고 어떤 때는 이런 각도로 밟게 돼서 시트는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마다 어떤 때는 차가 너무 빨리 서고 어떤 때는 좀 둔감하게 서고 하는 이런 반응의 차이가 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이 운전 자세를 잡고 나면 기존보다는 한결 더 운전대를 돌릴 수 있는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세션 B가 여러분들과 함께
스티어링 챌린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운전대를 왼쪽으로 최대한 돌려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요, 오른쪽 끝까지 한번, 다시 왼쪽 끝까지 한번, 오른쪽까지 한번, 다시 왼쪽까지 한번, 전체 두 번의 왕복 운동을 하는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작. 네. 자, 이렇게 순식간에 운전대 록투록을 두 번을 왕복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올바른 포지션, 어때요?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몇 초가 소요되는지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나중에 멋진 이 스티어링 챌린지에 도전해 주시는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스테이션 B, 해시태그 스티어링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운전대의 록투록 작동 영상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모두 다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그리고 또 더 정교한 운전 자세가 확보될 수 있는 그날까지, 네, 여러분들 스테이션B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B. 안녕하세요, 스테이션B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운전면허